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 레이어를 활용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완성 이미지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을 사용하시고요. 원본 이미지를 오픈하십시오.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처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두 군데 이미지 색상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미지 보정을 하시오. 빨간색 계열,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시오. 이런 명령이 내려질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명령이 적용될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 보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보시면 다양한 선택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의 옵션을 초기화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모두가 렉탱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서 사각형 범위 안에 있는 이미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드래그 해서 이미지가 포함되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 리본의 사이 공간은 어때요? 선택해서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픽 셀렉션을 사용해서 영역을 빼보겠습니다. 기존 선택 영역에서 빼줄 때는 Subtract from Selectio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정합니다. 다른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옵션에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요.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고 선택해서 제외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때 선택 범위를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채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굳이 옵션 바에 클릭하지 않아도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추가할 땐 Shift, 빼주실 때는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trl J 눌러주시면 되죠. 네, Ctrl J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지죠. 네. 자,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에서 색상을 보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레이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투명 배경에 이미지에만 색깔이 들어가 있죠? 네. 이럴 때 빠른 선택은요, 레이어 패널에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 있죠? 축소판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을 제외한 픽셀, 즉 색상이 채워져 있는 영역만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자주 쓰는 거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 부분에만 색상이 보정되게 됩니다. 자, 색상 보정하는 방법은요. 자,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통 출제되는 곳에서는요, Hue Saturation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Hue Saturation 써보겠습니다. 자, Hue Saturation은 Hue, 색상, Saturation, 채도, Lightness, 명도입니다. 자, Hue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강, 노랑, 파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Hue에 있는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색상을 조정하고, 채도는요, 색의 강약, 저체도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회색이 되는 거죠.
때문에 회색 음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라이트니스는 밝기를 말합니다. 명도, 가장 밝은 흰색. 마이너스 쪽으로 왔을 땐 가장 어두운 단계인 검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이 컬러라이즈라는 색상화를 체크하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 듀오톤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명도 값에 색상이 가볍게 입혀져 있는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휴 값을 조정을 하고요. 보라색 계열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미리 복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높아져요. 색이 강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색상이 어때요? 채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되다가 나중에 회색 음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츄레이션도 같이 조정을 해서 색깔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하고 나와보면요, 이 레이어에 이미지 자체의 색상이 보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네 번째 아이콘,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보정 메뉴에 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 점점점 클릭하면 이렇게 프로퍼티스라는 속성 패널이 열립니다. 자, 이곳에서 좀 전에 대화 상자에서 조정한 것처럼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은 풀려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점선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컬러라이즈 체크 하시고요. 상태에서 보라색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휴, 색상의 슬라이더를 보라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채도도 높여주죠. 색상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자, 채도가 낮을 땐 보상하다, 톤 다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채도를 높여주십시오. 네. 자, 여기에서 명도는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속성 클릭해서 닫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요, 네, 일반 레이어랑 다른 레이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Hue Saturation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만든 거니까 1이고요. 두 번째 만들면 뒤에 2가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썸네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위에 제자리에서 복제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1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리본 부분에만 보라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레이어의 축소판에 클릭해서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준 거죠. 네. Hue Saturation을 클릭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택이 풀리면서 자, 요런 조정 레이어가 생겼어요. 자, 보시면요, 뒤쪽에 검정 바탕에 선택된 이미지 모양, 리본 모양에는 흰색이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색상 보정은요,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나머지에는 적용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게 되면요,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색상을 보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원본을 보존하면서 추후에 수정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레이어 1 선택하고요. Hue Saturation. 그래서
봐라.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조정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조정 레이어 이 판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색감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색깔이 있는 셀로판지 같은 걸 그림 위쪽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봤을 때 아래쪽이 그 셀로판지의 영향으로 바뀌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제가 얘를 레이어 1과 백그라운드 사이로 이동해 보면 어때요? 해당되는 조정 레이어는 아래쪽에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빨간 리본에는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고로 내가 특정한 부분에만 색상을 보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선택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만 보정을 했습니다. 다시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셀렉션 별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빠른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다각형 형태로 선택해야지 라고 폴리건을 라쏘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가서, 자, 일단 어때요? 컨트롤 J를 눌러서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레이어 상태로 바꿔줍니다. 네.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빠르게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휴 세츄레이션으로 거의 색상 보정이 가능하고요. 간혹 컬러 밸런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휴 세츄레이션 클릭해서 속성 패널이 나오면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클릭하시고요. 자, 빨간색 계열이죠. 네. 그래서 휴 부분은 지금 빨강이 되어 있고요. 세츄레이션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세츄레이션 80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원하는 영역에 원하는 색상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빨간색 계열, 보라색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가 제시되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조정 레이어의 이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서 슬라이더를 조정하시면서 최대한 완성 형태에 가깝게 색상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